그렇지. 아, 이거 없으면 큰일 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래?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리를 빛내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루하루 힘차게 달려오면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아, 사실 마지막 날인데 이런 거 막 이러는데 그냥 네, 코로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공연이 무사히 올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한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긴데요. 저기 드랍 더 비트, 집사. 네, 준비가 안 됐네요. 네. 어려운 시기 공연을 무사히 마무리 쓸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제작사 리별리악, 그리고 리별리악의 박서연 대표님, 김홍기 작가님, 허수연 작가님, 수정아 연출님, 김병진 안무가님, 이엄지 무대 디자이너, 이주원 조명 디자이너, 송승재. 네, 좋네요. 송승규 영상 디자이너, 한봉규 음향 디자이너, 네, 최윤정 의상 디자이너, 권민희 소품 디자이너, 장혜진 분장 디자이너, 이재은 무대 감독님, 홍보 마케팅의 로네트, 그리고 공연장에서 함께해주신 많은 스태프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백미죠 이제. 네, 백스테이지에서 배우들과 함께 공연을 이끌어준 바스락 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드럼의 최종소. 멋있네요. 기가 많습니다. 기타의 김현서. 와우, 너무 섹시합니다. 네. 키보드의 박수영. 너무 신납니다. 자, 밴드 나서 지난 10회 무대 위에서 같이 땀 흘린 우리 배우들 인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저 홍일점이죠? 예, 레디역의 이지연 배우. 네. 안녕하세요, 레디 역할을 맡은 이지연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에 객석을 지켜주시고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데뷔 무대를 그라피티로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연출인과 음악 감독님, 안무 감독님 비롯한 모든 스태프분들과 여기 계신 배우분들과 그리고 극장 관객들 그리고 회사 관계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너무 좋은 분들이셨어서 진심으로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 뒤에서 항상 관객분들 오시는 길 가시는 길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오늘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린 역의 이진우 배우.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린 역을 맡았던 이진우입니다. 네, 먼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배우들이 안전하고 멋있게 무대 위에 오를 수 있게 어둠 속에서 힘써 주신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는 배우인데 항상 처음이자 누군가에게는 처음 공연이고 누군가에게는 인생 마지막인 공연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무대에 오르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버 역의 신은촌 배우. 안녕하십니까, 실버 역의 신은촌입니다. 아, 네. 이렇게 새해를 좋은 작품과 이렇게 좋은 분들과 모두 자리를 채워주시는 좋은 기운으로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네, 새해 좋은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골드, 예, 김도현 배우. 네. 예, 안녕하세요. 골드 김도현입니다. 네. 두 달 연습하고 10번 공연하고 끝나니까 아쉬운데, 그래도, 늘 채워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남는 건 또 사람들이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 했거든요. 좋은 기억을 또 남기고, 더 좋은 배우로 더 좋은 또 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댄싱 머신이죠? 네, 퍼플역의 류지한 배우. 네, 안녕하세요. 퍼플역의 류지한입니다. 매번 공연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그 공연을 다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항상 소개할 때마다 너무 아쉬움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항상 뭐 한 80회 이상 공연을 매일 이렇게 하다가 진짜 10회 공연은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됐는데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달 동안 좋은 후배들과 그리고 또 너무 훌륭한 선배님들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자리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타일러 역의 홍승환 배우. 안녕하세요, 홍승환입니다. 타일러 역할을 맡은 홍승환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람들과 같이 알게 되고 연습하고 공연을 10회나 그래도 올릴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좀 힘든 시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 힘든 시기에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나비스의 김종국. 네, 나비스의 김종국입니다. 네. 우선 애들 친구들 말대로 너무 두 달여 정을 연습 열심히 했는데 첫 공 화이팅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친 것 같아서 저도 진짜 떠날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이제 몇 번 안 한 것 같은데 끝나게 돼서 그 점이 굉장히 아쉽고 많이 수정 보완해서 본 공연이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더 좋은 작품으로 저희가 또 밝고 좋은 기운을 관객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좀 오래 잘 생명력 있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는 게 개인적으로 이 그래피티라는 공연을 보내면서 드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성원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올해 한 해 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뮤지컬 그래피티, 네, 아쉽지만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본 공연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응원해주시고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매일 밤 기다렸어만 이제야 만났어 매지가 돼서 보낸 밤